챔피언 이오카 히로키 선수가 소개됩니다. 3차 방어에 나섭니다. 24전 27승 1무 2패. 오코라 초생사 세카이 주니어 프라이큐 1 108방도 강국구 뺏겼던 3편 벨트를 다시 찾기 위해서 336일 만에 임영호 선수가 링에 나타났습니다. 미소로 담대하는 임영호. 이제 채점을 한 선수죠. 베네수엘라의 안토니오 게나나치.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의 곤잘레스. 미국의 타밧. 이렇게 세 사람이 네. 1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주심은 필리핀의 실베르토 아벤자. 이 주심은 우리나라 여러 차례 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선수. 주심 무심뿐만 아니라 주심 전부 다 한국에 한번 관찰을 쉬고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뭐 본이 알고 있으니 가볍게 주의를 주고요. 두 선수를 네. 권하러 보냈습니다. 이제 공이 울리면은 임영호 선수의 서럭전이 시작됩니다. 네, 일단 채점 면에서는 결국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네, 이제 336일 만에 재격돌하는 임영호와 이오카. 이제 빚을 갚으러 온 임영호 성큼 뛰어나갑니다. 이래서 시작됐습니다. 임영호 선수의 서럭전 패결에게 눈을 부릅뜨고 다가서는 임영호. 우선 감을 빨리 찾고요. 상체를 많이 움직이죠. 네. 그리고 상대에게 몰아붙일 듯 하면서도 여유 있게 나가는 것은 역시 작전이 처음부터 몰아치지 않겠다. 역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숨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서너 차례 이효과의 레프트 잽이 나왔습니다만 전혀 안면까지 오질 못하는군요. 네. 네. 피하고 휘어치는 임영호.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반대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모든 전문인들이 예상하기를 날카로운 잽은 일단 맞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주문이거든요. 네. 이효과 선수도 그런 다짐을 하고 있군요.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 입장에서 싸우겠다고요. 네. 겸허한 생각이죠. 그렇죠. 자, 좋았습니다. 툭을 치고 들어가는 이명호. 멈청 공격 좋습니다. 밀어붙이는 이효과. 다시 자세를 가다듬은 이명호. 레프트 잽. 잽으로 응사는 이효과. 잽이 적중되니까 슬쩍 미소를 머금는군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빗나갔습니다. 네. 머리가 먼저 들어갔죠. 네. 역시 이명호 선수는 왼손 잽을 같이 먼저 쳐주는 네. 그런 작전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85년 12월 조이 올리버를 맞싸울 때 그런 기분으로 하겠다. 네. 네, 그런 다짐을 기록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이명호 선수가 1차 방어전 때 통쾌한 최우승을 거둔 적이 있죠. 5차 방어 때 투넌과 원투 스트레이트를 장렬시키지 않았습니까? 주자 플라이트 사상 제일 짧은 시간 내에 KO시킨 타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이명호. 얼굴을 바짝 가리고 들어서 원투! 가볍게 오른손 스쳤습니다. 좋은 원투였었죠. 네, 자신만만한 표정. 얼굴을 바짝 가리고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이명호. 왼쪽으로 피해 다니는 이효과. 오른손 후기 네. 빗나갔습니다. 네, 저럴 때 너무 지나치게 초반부터 몰아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힘이 넘친다 그래서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랩도 호 먹걸미 뒤로 갑니다. 다시 들어가는 이명호. 아, 이효과의 이마가 지금 네. 왼 그렇죠. 네. 버팅에 의한 것 같은데요. 네. 이효과로서는 조금 불리하죠. 아, 예, 맞았을 때는 불리하지만 말이죠. 저것이 버팅에 의해서 경기가 중단된다 하면 우리 한국 선수에게 불리해집니다. 그 따라서 초반부터 이명호는 점수를 걸어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3회전 이내에 경기가 중단되면 은 네. 경기는 이명호에게 상당히 불리해지죠. 네, 그렇게 피가 많이 흐르진 않는군요. 네. 네. 자, 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이명호 다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랩트 더블잽 몸통 꼭꼭하는 이명호. 이효과는 랩트잽 벗습니다. 몸통. 이제 크린치 접근전 펼치고 있습니다. 로프를 등진 이명호 레프트 호. 초반부터 이명호 선수가 서두는데요. 네. 그러나 이효과가 서두니까 같이 서둘러주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힘있게 몰아붙이는 이명호. 자, 등을 보이는 이효과. 자, 주심이 경기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공격을 가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블랙을 선언할 때까지죠. 네. 아, 좋습니다. 연타. 네, 훅 치는 이명호. 이명호 선수 연타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힘에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원투! 좋았습니다. 레프트 훅 좋았습니다. 뒤로 물었던 이효과. 이것이 주요했습니다. 네. 자, 들어다 맞는 이효과. 아빠가 빗나갔습니다. 이효과 왼쪽 윗등에 찍혀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로플 등진 이효과. 네. 떨어지면서 레프트 훅. 자, 외곽으로 피해 나오는 이효과. 멈청 공격 공 울려서 1회전 끝났으니 더 긴장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선적 경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타트가 출발이 좋은 셈인데 말이죠. 그러나 너무 지나친 양호권 조금 피해야 되겠죠. 아, 11개월 만에 다시 올랐기 때문에 공백 기간을 염려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이죠. 네. 1위전 처방도 잘 몰아붙이는 이명호. 자, 상체를 유난히 많이 움직이죠. 네. 네. 조금 엔손을 먼저 내보내줬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역시 카운터를 상당히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효과는 카운터를 노리겠다고 공언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이명호. 레프트쳐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삼발치는 이명호. 레프트쳐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왼손 더블째. 성큼성큼 다가서는 이명호. 야, 양손이 빗나갔습니다. 먼 거리에서 두 손을 꼽았던 이명호. 예, 받아칠 자세 이효과. 몸통. 예, 활발한 경기를 펼치는 이명호. 자, 왼쪽 눈동에 피는 조금 멈췄죠? 그렇습니다. 이효과. 그렇습니다. 네, 원투! 떨어진 랩도 아파카트. 그러니까 상대가 들어오는 걸 기다려서 치는 것도 한 방법이죠. 네네. 역시 이효과가 카운터를 친다고 했는데 유명호 쪽에서 치는 방법이죠. 네네. 다시 버팅. 들어가는 이명호. 이마 쪽을 만지는 이효과. 외곽으로 피해갑니다. 슬쩍 위치를 바꾸는 이효과. 왼쪽으로 다 피해다닙니다. 아, 명치컷. 네, 좋았습니다. 올려치는 이명호. 랩도 트레이스 좋았습니다. 네, 오른손 탑을. 좋았고요. 네, 평소의 기량이 10분 발휘되고 있어요. 네, 잘 피하고 외곽으로 나오는 이명호. 위치를 바꿨습니다. 레프트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네. 맞지 않고 있죠. 네. 하마 위를 때는 이효과. 네, 이효과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왼손을 뻗어쳤던 이명호. 양쪽 땀을 잔뜩 가리고 들어갑니다. 떨어지면서 몸통 공격하는 이명호. 원투! 그러나 레프트 더블잽을 뻗는 이효과. 원투 좋았습니다. 안면 공격하는 네, 이명호. 렌타 옆구리 떨어지면서 라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다시 얼굴을 가리는 이명호. 접근전에서 손이 많이 나가죠 이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네네. 자, 받아칠 자세 이명호. 레프트 더블잽 옆구리 떨어지면서 왼쪽 관절 놀이를 쳤던 이명호. 엄청 레프트 좋았습니다. 휘청거리는 이효과. 그러나 침착해 이효과도. 네, 아니 이효과는 지금 카운터를 완전히 치기 위한 자세입니다. 네. 그걸 역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왼쪽으로 빙그를 도는 이명호.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이효과 자세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걸 역이용할 필요가 있죠. 네, 오늘 따라서 유난히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이효과. 접근전 치고 빠지는 이명호. 올려치는 이명호. 맞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몸통 공격하는 이효과. 받아치는 이명호. 실리 다운이죠. 사실상은 다운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러나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아마 슬립으로 간 용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효과라서는 아주 거북한. 네, 그런 다운이에요. 맞고 그러나 공이 2회전 잘 싸웠죠. 그렇습니다. 1, 2회전 다 잘 싸웠고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명호 선수의 컨디션이 되찾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명호로서는 챔피언 벨트를 다시 뺏기 위해서는 얘가 적지기 때문에요. 네. 포도 껍질 깨도 돼야죠. 도마도 껍질 벗기도 돼선 안 돼요. 네. 그리고 현재 이효과의 그 잽을, 현재 잽을 지금까지는 맞지 않았는데요. 아, 3회전 돌아서 랩트 잽을 착용시키는 이효과.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이명호 선수가 그 이효과에게는 호텔에 패했습니다만 타이틀 방어전 때 일본 선수고 네 선수를 싸우지 않았어요? 네. 모두 KO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 이노센쇼 선수에게 3회 KO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주니어 플라이트 챔피언이 됐었죠, 그때. 네. 네. 그리고 유명호 선수는 두 번째 경기에서 접은 일이 없고요. 네. 이효과 선수는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탈퇴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같이 왼손을 때리고 맞았습니다. 왼손 더블잽 치고 들어가는 이명호. 가볍게 피하는 이명호. 네, 좌우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효과의 잽도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네, 아, 좋습니다. 받아치는 이명호 여유있게 손을 조금 내리는데 자세를 가다듬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아, 잽을 잘 펴는 이명호. 아주 여유 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저럴 때 이효과는 불안하죠. 네. 스텝이 엉켰던 이효과. 좋은 방어에 의해서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면 카바가 좋은 이명호. 몸통 아래 위가 좋아요 이명호. 네. 레프트 잽 좋았습니다. 같이 때리고 맞았습니다. 몸통 치고 들어가는 이명호. 자, 코네 몰았습니다. 자, 슬쩍 끌어안는 네, 위치를 바꾸는 이효과. 좋은 찬스였는데 네, 조금 자세가 불안했죠? 예, 다행히 이효과의 눈 왼쪽 눈에서 피가 멈췄습니다. 이명호 다시 들어갈 차비. 네, 역시 서둘지 않는 쪽이 좋은 방법이죠. 네, 멀찌감치 레프트 훅을 빛나게 치는 이효과.
상대 허를 찔린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원투 레프트 잽에 이어서 라이트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옆구리 훅치는 이명호. 네, 같이 받았죠. 얼파까지 좋았습니다. 이명호 레프트 잽 연봉통 훅 레프트 훅 좋았습니다. 라이트 훅. 자, 훅건지라는 이효과 같이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효과의 펜션이 대단치 않기 때문에요. 마음 놓고 들어갑니다. 오른손 큰 것을 비어쳤던 이명호. 레프트 잽 던지는 이명호. 안면 카바가 좋습니다. 레프트 잽 이명호. 자, 왼손 잡을 원투 치는 이효과. 자, 위치를 바꾸면서 받아치는 이명호. 잽을 맞으니까, 전제 공격을 맞으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아, 지금 같을 때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좋았을 텐데요. 네, 큰 걸 아껴야 됩니다. 네. 자, 들어가다 맞았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때리는 이명호. 자, 크린치. 조심히 두 선수를 뛰어놨습니다. 레프트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이명호. 네, 잽을 많이 사야 됩니다. 네. 자, 서두를 필요 없어요. 원투! 그러나 거리가 멉니다. 레프트 스트레이트. 이명호 올려친 이명호. 레프트. 좋았습니다. 원투! 이명호. 다시 레프트 잽. 원투! 좋았습니다. 크린잇. 레프트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다시 레프트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오히려 이효과가 친 레프트 잽을 유명하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잽이 날카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중반에서 조금 상했지만은 네. 후반에는 레프트 잽을 통해서 큰 걸 노렸죠. 네. 이제 4회전 시작됐습니다. 이명호 선수의 서력전 뺏겼던 챔피언 벨트를 뺏기 위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안면 카바가 아주 깊죠. 이명호. 네, 그리고 엔터리 잘 나가고 있는데요. 네. 4회전 들어와서 이효과의 레프트 잽이 한 차례 가격이 됐었습니다. 자, 외곽으로 움직이면서 피해다니는 이효과. 이효과의 저 다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부를 노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네, 팔이 저 3cm 짧은 이명호. 왼쪽 어깨를 같이 뻗으면서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뻗었습니다. 카바 위를 대주는 이효과. 왼쪽이 나가니까 나오죠. 네. 잘 피하면서 위치를 바꾸는 이명호. 옆구리 그리고 뒷머리를 친 이명호. 레프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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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는 그런 표정을 쳤습니다. 원투 조금 거리가 네. 멉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멈추기 시작하는 다리가 빠르니까요. 네. 역시 엔손을 통해서 일단 상대를 유혹해야 되겠죠. 네. 같이 잽으로 응사는 이명호. 들어오라는 사인을 네. 보냈는데요. 그게 조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역시 엔손 전제 잽을 통해서 상대를 하여금 이자 페이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효과의 레프트 잽이 조금 유연해졌죠. 네. 몸통을 쓸 때 공간이 많이 비니까 얼굴을 가격하는 이효과. 네, 같이 때리고 맞았습니다. 원투. 멀어요. 네, 왼손이 리딩 펀치가 좀 멀어요. 네, 왼손을 통하지 않고는 말이죠. 거리를 네. 댈 수가 없거든요. 자,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라도 왼손을 꾸준히 내밀어야 됩니다. 그렇죠. 왼손 오른손 치고 돌아가는 이명호. 옆구리 쳐보는 이명호. 레프트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얼굴을 가리는 이명호. 레프트 훅 좋았습니다. 옆구리 라이트 훅 좋았습니다. 원투 치고 돌아가는 이명호. 연타 옆구리 안면 무차별 공격하는 이명호. 계속 앞으로 걸음걸이를 걷고 있습니다. 아, 왼손이 나와야 되겠죠. 들어올 자세 아닙니까? 네, 원투 레프트 스트레이트 가격이 됐죠. 네. 레프트 훅 조금 목덜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레프트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아, 원투 오른손 좋았습니다. 빨라요. 네. 역과 빠릅니다. 자, 받아치는 이명호. 레프트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자, 비선 갚았는데. 네. 자, 움직여야 되겠죠. 네. 네. 직선 거리를 들어가는 이명호. 자, 완투가 조금 불안합니다. 역시 완투보다는 엔손을 통해서 우선 세팅을 해야 되겠죠. 네. 레프트 잽 받아치는 이명호. 잽으로 응사는 이효과. 네, 두 선수 조금 쉽니다. 4회전 들어와서는. 선수는 이효과, 받아주는 이명호. 오히려 저런 것이 이명호에게 유리해요. 그렇습니다. 엔손을 먼저 치지 않으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멈춰! 네. 좋았습니다. 오른손 후. 자신감을 보이는 두 선수. 레스 스트레이트. 이제 5회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상당히 숨가쁜 접전이에요. 네. 유명호 선수로서는 4회전에 조금 무리한 완투를 사용을 하다가 오히려 카운터를 허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네. 역시 무리한 완투보다는 엔손을 통해서 우선 세팅을 해야 됩니다. 아마 다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타, 소나기 펀치 이것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유명호 선수는 이제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참 강하죠. 네. 아마 스스로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5회전 들어와서는 두 선수 펀치 교환이 없습니다. 원투! 좋았습니다. 왼발과 같이 나가는 이명호 선수의 원투. 레프트 스트레이트 비껴치는 이효과.
피하고 받아치는 이명호. 네, 잘 치고 나갔죠. 몸통이 아주 적중 많이 돼요. 그러니까 치고 그 자리에 있거나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네, 엔소를 조금 막기 시작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죠. 네, 오른손 단발. 아, 엔손이 조금 나가줘야 되겠는데요. 네, 원투. 오히려 이효과가 머리를 앞세우고 들어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치는 거니까요. 네. 이효과가 주장한 대로 카운터를 노리겠다는 그런 지금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고 앞으로 덤벼들거나 아니면 멀찌감치 물러거나 사이드 스텝을 해야 되겠죠. 유명으로 봐서는요. 네, 체력에 자신 있으니까 유명호 선수가 접근전 때 펀치를 많이 뻗습니다. 네. 아, 돌아선수 라이트 홈 약간 오픈 브로. 다시 들어갈 채비. 외곽으로 도는 이효과. 원투. 왼손이 조금 짧습니다. 옆구리 치고. 네. 빠지는 유명호. 다시 오른손 라이트 홉 빗나갔습니다. 원투. 아무튼 유명으로서는 이효과가 좀 거북한 상태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셋 빠르거든요. 네. 랩투 그리고 원투가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것을 어떻게 죽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유명으로서는 열판건입니다. 그렇죠. 몸통에서 속쪽으로 컨디브로 가져온 유명호. 예, 카운터 브로를 노리고 있는 이효과 랩트 잽 같이 응수합니다. 그러나 팔이 조금 짧기 때문에 같이 뻗을 때는 좀 불리합니다. 자,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유명호 들어갑니다. 몸통 공격하는 유명호 랩트 홉 빗나갔습니다. 네, 유명호 선수의 라이트가 잘 적중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유명호. 귀찮다면서 밀어붙이는 유명호. 명치를 때리고 나오는 유명호 랩트 잽 좋았습니다. 우리 크린치. 네,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선 이효과를 괴롭혀야 됩니다. 이효과의 그 포지션을 괴롭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리를 못 잡게 해야 돼요. 네. 아직 갈 길은 뭐니까. 그러면요. 높이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의 정도입니다. 네. 원투. 떨어지면서 후. 그리고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옆구리. 네. 쪽으로 가죠. 네. 계속 공격. 상대가 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 출발은 좋았는데요. 네. 지금 4회전부터 딴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곧 이효과의 랩트가 가끔 장렬한다는 사실이죠. 네. 이제 5회전을 마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효과하고는 지금 17라운드를 싸운 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회전 조금 소강 상태. 랩트 더블 잽. 왼손 쭉 뻗고 돌아가는 이명호. 오른손 터쳤습니다. 몸통. 네, 좋았습니다. 네. 몸통. 그리고 랩트 욕을 잘 피했습니다. 재빨리 빠져나왔어요. 랩트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네. 아, 지금도 랩트로 견제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라이트가 나갔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비죠. 네. 네, 위빙으로 잘 피하는 이명호. 잽을 던지면서 왼쪽으로 던지는 이효과. 네. 이 블록이. 옆구리 안면. 그러나 가볍게 랩트 잽을 치고 빠지는 이효과. 자, 몰았는데요. 아, 나오는군요. 다시. 왼쪽으로 빠져나오는. 네. 이효과. 옆구리 노려봤었는데요. 이명호가. 랩트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오른쪽 땀을 치는 이명호. 왼손 더블. 옆구리 치고 나는 이명호. 자, 잽을 조금 맞죠. 멀찌감치 외곽으로 피해 다니는 이효과. 아, 좋았습니다. 이마 치고 가격하는 이명호. 옆구리 좋았습니다. 네, 좋은 연타였습니다. 연타 랩트. 네. 역시 발이 빨라요. 네. 이효과는요. 성큼성큼. 네. 가볍게 외곽으로 피해가는 이효과. 이번에 랩트 쪽 충격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너무 많은 연타. 아, 옆구리 퍽 하는 소리가. 네. 들리죠. 랩트 잽 역시 좋았죠. 네. 랩트 잽 좋습니다. 네, 가볍게 랩트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체 효과가 발이 빠르니까요. 연타를 계속 하다가는 오히려 빈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원투. 하나. 뒷바퀴 뒤쪽으로 가격이 됐습니다. 이제 6회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반전 6회전. 옆구리 랩트를 잘 피했습니다. 이명호. 안면 커버가 좋은 이명호.
지금 유명 권하선은 계속 그 보디 공격을 노리는데요. 주문하고요. 네. 옆구리 좋습니다. 치고 빠지는 유명호. 자, 오른손 왼손. 네, 너무 겁니다. 네. 잘 뛰었습니다. 네. 뜬거. 거의 그 블로킹에 걸리고 있거든요. 네. 체력이 자신 있었기 때문에 유명호 많이 움직이는데. 네. 글쎄 본인 감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힘이 충분할까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롱혹은 상대가 크기 때문에 말이죠. 네. 상대가 크지 않습니다. 크면은 결국 손이 높이 올라가면 다 걸리거든요. 지금 그 유명호 선수를 데리고 의사 쪽으로 갔었는데 야, 공은 이미 울렸죠? 그렇습니다. 이마가 지금 터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만큼 격렬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러나 다시 코너로 돌아오는데 조금 선수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6회전은 상당히 재치 있는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주는 쪽이 훨씬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네. 지금까지 점수 관리는 어떨까요? 네, 지금 일단 우리 그 유명 선수가 우세한 것처럼 지금 저희 채점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얘가 적지기 때문에요. 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한 라운드가 오히려 비긴 라운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유명 선수의 재치 있는 경기 운영 네.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오카 선수는 거의가 빠른 스텝. 빠른 랩트 이것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행히 유명호 선수 얼굴에 아직 빛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랩트째 피하고 받아치는 비껴치는 유명호 랩트 후 큰 것을 노렸던 유명호 랩트째 좋습니다. 네, 기회가 쓰지 않으면 아 원투 네. 몸통 여사 안면 공격하는 네. 유명호 랩트째 연타가 좋습니다. 랩트째 잘 피하고 리듬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유명호 선수 원투 지금 이효과는 전혀 잽이 터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7회전 들어와서는 조금 스태미나를 아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오른손 연타 옆구리 랩트훅 좋았습니다. 옆구리 치고 안면 공격하는 이명호 떨어진 그 라이트훅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가리는 이명호 왼손훅이 컸습니다. 명치 컷을 때리는 이명호 랩트째. 네,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왼손이 잘 나가니까 퍼치는 주먹이 요가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슬쩍 몸을 부딪히면서 크린치로 시간을 버는 이명호. 반드시. 아, 라이트 떨어지면서. 네. 원투! 좋았습니다. 휘청거리는 요가. 큰 걸 맞았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나 표정이 변치 않는 요가. 랩트 훅 좋습니다. 오른쪽 눈에서 그 이명호는 피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투! 밀고 들어가는 이명호 연타 하나 둘 치고 빠집니다. 이명호 선수의 통찬 케어승을 기대해봅니다. 네, 한국 프로복싱에 자존심을 찾겠다고 나선 이명호 11달 동안 맡겼던 챔피언 벨트를 뺏겨서 나온 이명호 원투 빗나갑니다. 옆구리에서 안면 자 스텝을 물고 받아칠 자세 선제 공격이 필요죠. 아 좋은데요. 얼굴이 빤히 보였었는데 랩트째 치고 나서 바로 튀는 그런 점이 지금 유명해 상당히 좋은 리듬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랩트 잽을 카바로 손으로 막는 이효카 왼손 훅이 휘어져 갑니다. 자, 크린치하게 바쁜 이효카. 그렇습니다. 왼손을 쓰니까 밸런스를 잃지 않습니까, 이효카가요? 네. 원투! 손이 짧지만은 이효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손이 짧은 선수 얼마든지 선제 공격 속에서 리드할 수 있는 거죠. 네, 공과 함께 고개를 젖혔던 코너에서 쉬고 있습니다. 90년 정월이죠. 도쿠시마와 14차 방어전 때 7회 KO승을 거뒀던 이명호 선수인데요. 네, 역시 그 소나기 원치에 의해서 KO를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효과는 원치 발이 빠르기 때문에 네. 연타에 의한 KO승을 노리려고 하는 무리한 작전은 해야 되겠죠? 이제 8회전까지 모두 5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네. 외곽으로 피하는 이명호. 8회전 때 KO승이 하나 있죠. 89년 블랑크와 6차 방어전 때 KO승을 거둔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왼손 가격하는 이명호. 네, 선제 공격. 네, 왼손 뻗고 피합니다. 그래서 이어가의 그 자세, 네. 포지션을 패턴으로 와야 되니까 말이죠. 밸런스를 반드시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귀찮단 다시 오른손 훅 뛰어치는 이명호 랩트 잽을 뻗습니다. 같이 빼부릉 잽부릉 사는 이효카 랩트 더블 잽 확실히 이명호가 잡아야 돼요. 알드로 원투 그리고 선제 공격해야 되겠죠. 네 랩트 잽 던지는 이명호 자 스텝을 멈췄습니다. 치고 돌아가는 이명호 올려칩니다. 원투 이제 다시 발동을 거는
이명호 올려치고 휘어치는 이명호. 이효과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밸런스를 깨버리니까 말이죠. 좋은 자세에서 가격을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효과도 체중 조절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키가 크기 때문에. 네, 역시 도킹 잘합니다. 네. 이거 바짝 붙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효과의 잽을 피하는 걸 아주 많이 연구했어요. 네. 네, 들어오는 이효과를 받아주는 이명호. 랩도 잽, 원, 투. 하나, 둘, 셋, 넷까지 갔습니다만은 몸을 틀면서 치고 빠져나오는 이명호. 랩도 훅. 몸통 공격 안면으로 좋았습니다. 콤비 보러 가져온 이명호. 같이 잽으로 응수합니다. 왼손 더블 잽, 오른손 좋았습니다. 턱을 스쳤죠? 네. 맞고 외곽으로 도는 이효과. 자, 무리한 경기 운영을 안고 있어요. 네. 예, 이명호 선수가. 6회전부터는 상당히 현명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고 복구. 그렇게 많은 소나기 펀치를 퍼붓지 않음으로써 허점을 네.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끈으로 안을 내는 효과를 귀찮다는 듯이 틀면서 빠지면서 받아치는 이명호. 왼손 명치 좋았습니다. 아, 오른손이 빗나가는군요. 왼손 더블. 자, 그렇습니다. 네. 왼손이 먼저 나가면서 붙고요. 네. 아, 저런 것은 확실한 점수죠. 랩토 좋았습니다. 이명호. 원투. 그러나 거리가 멉니다. 랩토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지금 초조해졌습니다. 이 효과는요. 네. 자, 빚을 갚았죠. 네. 올려 멈칫거리는 이명호. 아, 올려쳤습니다. 네. 이명호. 아, 오른손이 빗나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피했습니다. 잘 붙어주죠. 네, 공 올려서 8회전 경을 찍고 있는 이명호. 9회전 시작되었습니다. 네, 8회는 다소 선제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에, 이효카 선수의 선적이 조금 눈에 띄었죠. 네. 그러나 현명하게 그 점수를 이겼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곳 점수는 역시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경기의 전투는 이제 파나마와 베네수엘라, 미국 이렇게 세 사람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적이 그렇습니다. 랩트잽 다시 때리고 맞았습니다. 네, 들어갈 듯하다 조금 머뭇거리는 이명호. 선제 공격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네. 아, 왼손 찢어서 네. 마치 나사를 틀듯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올려쳤던 이명호. 조금 뒷걸음질 치죠. 저것은 이제 카운터볼을 노리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아, 떨어지면서 랩도 네. 좋았습니다. 글쎄, 9회전도 봐서는 이 효과가 들어오리라고 예측하는 것 같죠? 네. 원투! 좋았습니다. 이명호. 아, 그 정도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쪽이 훨씬 좋죠. 그것을 네.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왼손 더블. 첫 번째 펼치는 두 선수. 네, 역시 깜빡죠. 네. 아, 원투! 좋았습니다. 깜빡아친 이 효과. 이 효과 외곽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이명호 들어갑니다. 받아칠 자세. 이효과도 카운터를 노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큰 것을 맞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왼손. 올려친. 강도 있는 펀치를 뻗었던 네. 이명호.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옆구리 치고 빠지는 이명호. 랩트잽 좋습니다. 이명호. 올려치고 휘어치는 이명호. 이효과가 조금 주춤해 보이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네. 완투. 힘이 빠진 것 같아요. 랩트. 양욱 치는 이명호. 찬스를 잡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휘어치는 이명호. 가슴. 네, 손이 안 나와요. 효과. 뒷걸음질 치는 효과. 이명호 조금 지쳤죠. 왼손 네. 하나 둘 셋. 자, 이효과 연체동물 같이 흐느적거립니다. 왼손 더블. 이명호 들어갑니다. 자, 크림치로 네, 위기를 모면한 효과. 암기를 위해서 에케이어 들어가는데요. 네. 계속 선제 공격을 통해서 일단은 방어적인 공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정확한 거 현재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다시 네. 카운터를 노렸죠. 이명호 조금 기증 중일까요? 네, 일단 떨어졌어요. 많이 움직였어요. 네. 자, 떨어진 슬래프. 좋습니다. 연타. 전화기 펀치. 네. 옆구리. 아, 오른손 올려쳤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역시 기운이 조금 달리죠. 네. 손이 너무 많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원투. 랩톱 쐈습니다. 공 올려서 9회전 끝 볼까요? 네. 이명호 선수의 말이죠. 14회 KO 가운데
10회전 케어승이 두 번 있습니다. 가스미오고 17, 11차 방어전 때, 가스콘가도 17차 방어전 때 10회 케어로 이겼어요. 자, 10회전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나 유명호는 9회전에 많은 힘을 쏟았거든요. 네. 천재 공격에서 일단은 힘을 조금 아끼는 쪽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스미 이오카 히로키 선수는 말이죠. 9회전 때 큰 것을 많이 맞았었어요. 네.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네, 자, 왼손 큰 것을 비어치는 이효과 잘 피하는 이명호 슬쩍 구분해서 크린트로 피합니다. 네, 둔탁한 펀치를 뻗는 이효과. 이명호는 좀 힘을 아끼다가 카운트볼을 노릴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발에 붙여주고. 네. 일단은 막는 쪽에 조금 힘을 써야 되겠죠. 네. 자, 이오카가 손을 내리고 있죠. 네. 그다 내리고 있는 동안에도 항상 카운터가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공격. 고개가 뒤로 젖혀졌던 네. 이오카. 레프트 잽 좋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외곽 잽으로 끊어가는 이오카. 좋습니다. 레프트 잽 날카롭게 원투. 올려칩니다. 다시 이명호 선수가 시작합니다. 레프트 잽. 네, 완벽한 잽입니다. 네. 네, 네. 다시 레프트 잽. 거의 스트레이트죠. 네. 네. 점수를 채점하는 90년의 확 뛰는 잽이에요. 자, 두부 같은 그런 이효과. 레프트 워크 같습니다. 이명호. 네. 자, 이효과가 큰 것을 휘두를 때 찰지가 나옵니다. 정말 영어상박이군요. 네, 커버링이 깊숙하게 하면서 왼손을 내미는 점. 네. 이것이 계속. 자, 이 주도권을 뺏겨야 할 필요가 없네. 아, 네, 툭 좋았습니다. 이명호. 자, 목덜 밀끌 안고 쓰이는 이효과. 원투, 치고 돌아가는 이명호. 그러니까 길을 되살려줘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효과에. 그렇죠. 네. 원투, 먼 거리. 랩도 오픈 브로. 네, 떨어지면서 랩도 이명호. 아, 좋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올려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원투. 레프트째 이거 맞았습니다. 레프트째 치고 빠지는 이명호. 레프트 좋았습니다. 몸통. 그러나 잽으로 응사하는 이효과 좌우로 움직입니다. 네, 공 올려서 10회전 어떻게 보셨어요? 네, 10회전에는 조금 힘에 겨운 듯한 그런 이명호 선수를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점수를 잃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말이죠. 네. 이런 경우 역시 이효과 쪽에 점수가 갈 가능성은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명호 선수가 타인 챔피언 벨트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겨야지 무승부래도 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반전처럼 초중반처럼 말이죠. 엔손을 통해서 공격 그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효과 선수가 네. 모처럼 앞으로 다가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역시 이제부터는 체력감이 될 테니까요. 네네. 11회전 시작됐습니다. 이제 11, 12회 6분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89년 9월이죠. 다이오 겐분 선수를 10점차 방어전 때 11회 케오로 이긴 적이 있죠. 네. 자, 일단은 왼손을 통해서 상대의 밸런스를 깨고 네. 그 다음에 완투 이것으로 끝쳐야 됩니다. 기운을 아껴야 되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12회 경기 때문에 11회전 때는 완벽하게 이겨둘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확실한 득점이 필요하죠. 네, 좋습니다. 자, 받아칠 자도 이명화 들어갑니다. 두 선수 모두 지쳤어요. 네. 레프트 잽 길게 던지고 아파카트 치는 이명호. 아, 잽을 살려나는 이효과. 네. 왼손 삐껴 치는 이명호. 옆구리 좋습니다. 레프트 양호. 자, 저렇게 강인하게 공격을 하면은 이효과의 잽이 안 터지거든요. 네네. 저런 건 잘하는 거예요. 네, 현재 공격. 그리고는 쉽습니다. 기다리면 안 되겠죠. 네. 이효과 선수의 잽이 그렇습니다. 몸통.
이명호 선수도 그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세월을 지나치게 노리지 않겠다. 네, 떨어지면서 오른손. 자, 이명호가 들어갑니다. 원투! 아, 오른손 큰 것. 자, 로프 반동을 이용해서 나오는 이명호. 네, 재치있게 그리치를 했는데요. 지금 큰 걸 너무 지나치게 큰 걸 노려서는 안 됩니다. 네. 어차피 득점면에서는 조금 우리는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명호가 들어간다. 로프를 등진 이효카.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데요. 절절매는 이효카. 레프트 호, 라이트 호 쏘았습니다. 네, 원투! 왼손 따블. 열심히 치는 이명호. 하나. 오른손 스트레이트 치는 이명호. 네, 재치있게 크린치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일단은 왼손. 이것만 맞아주지 않으면 말이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효과는 거의 레프트 잽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왼손 따블 잽. 네. 치고 들어간다. 끌어안기에 바쁜 이 효과.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레프트 원투. 레프트. 아, 오른손 반발해서 네. 왼손 따블잽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치고 끌어안는 이명호. 12회전 얼마나 따랐습니다. 원투. 레프트 도왔습니다. 자, 하나 둘 적중을 시키고 공이 울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명호 선수가 18차 방어전까지 15회전을 싸운 것이 두 차례가 있었어요. 네. 이제 12회전 공이 울리면은 12회전까지 싸운 것이 모두 7번째 경기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효과의 그 빠른 구동만 조금 죽일 수 있었으면은요. 네. 세이오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원체 이효과는 빠른 선수거든요. 이 빠른 선수에게 무리한 연타, 소나기 펀치는 조금 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글쎄 이제 손이 안으로 굽어 그런지 이명호 선수가 점수를 앞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확실하게는 케어는 둘째 치고 다운 하나 정도만 좀 뺏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역시 적기이고 네. 점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이죠. 네네. 자, 충분히 쉬고 마우스피스를 물고 네,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나 왼손을 통해서 화이팅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에게 양 농욱을 통해서 점수를 얻으려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경기도 12회까지 왔습니다. 24회째입니다. 그러니까 이효과의 챔피언 벨트를 뺏기 위해서 침묵을 지켰던 이명호. 오히려 이효과가 크게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네. 오히려 받아치다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네. 네, 레프트 잽 좋습니다. 레프트 잽. 오늘 뭐 이효과의 잽이 거의 터지지 않는데요. 네, 역시 대풀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효과의 밸런스를 깨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자, 손을 많이 뻗을 필요가 있어요. 원투 좋았습니다. 레프트 잽 좋습니다. 연타 쳐들어가는 이명호 옆구리. 네, 맹공 터붙는 네. 이명호 추승거리는 이효과. 오히려 기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부심눈에 확대해야 되는데요. 자, 이명호 들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원투 레프트 옆구리 공격하는 이명호. 확실한 터치를 뽑고 있는 이명호. 자, 끌어안는 이효과.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는 이명호. 끌어안기에 바쁜 이효과. 로프 밖으로 머리가 나갔었습니다. 안면 좋습니다. 옆구리 치고 나오는 이명호. 아, 이효과는 또 지쳤어요. 네. 그러나 무리한 경기 운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왼손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1분 15초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뻗는 이명호. 외곽으로 피해가는 이효과. 이명호 다시 들어갈 차비. 레프트 잽 좋습니다. 연타 몸통 공격하는 이명호. 옆구리 공격 헛소질하는 이효과. 올려칩니다. 명치를 때리는 이명호. 허우적거리는 이효과. 쩔쩔맵니다. 올려치고 휘어치는 이명호. 다시 연타 들어갑니다. 옆구리 레프트 후.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게 부심근에 안 뛸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러고도 점수를 안 준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절절매는 이효과. 레프트 후 약간 오픈 드로. 이제 30여 초 끌어안기에 바쁜 이효과. 절절을 펼치는 이효과.
원투 다시 올려치고 끌어안게 맞고 니오카 귀찮다는 지치는 이명호 올려치고 휘어칩니다. 지금 완전히 니오카는 허우적거려요. 그렇습니다. 네, 큰 것이 떨어졌고요. 이명호 계속 맞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원투 자 이제 몇 초 남았습니다. 마우스 피스를 뱉어내는 이명호 마지막 안까짐을 다합니다. 네 시합이 끝났습니다. 자 점수가 기다려집니다. 네. 이오카 코나 쪽은 조금 어두운데 표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는 적지입니다. 그러나 반중들 반응도 말이죠 조용해요. 거의 이오카 측에서 박수를 치는 것도 없었거든요. 네네 자 조용한 마치 그 음악회 연주장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이오카 네. 코나는 오늘 유명우 선수는 아주 재치있게 네. 엔소를 많이 이용한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상태에서 맨 라운드는 다소 위험한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재치있게 경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명우 선수의 승리 아닙니까? 네, 네. 네. 이명우 선수가 타이틀을 뺏었습니다. 그 역할 이오카에게 뺏겼던 챔피언 벨트를 11개월 만에